퇴근 시간에 대학로 부근에서 경찰과 승용차 간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훔친 번호판에 달고 운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은 아직도 이 남성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골목길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경찰이 다가오자 줄행랑을 칩니다. 도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한 경찰과 추격전을 펼치다 도주한 겁니다. 양측의 추격전은 200여 미터가 지난 막다른 골목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차에 남아있던 여성을 통해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불법 체류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불법 체류자라 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외국인 불법 무면허 사고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5월엔 스리랑카인이 다른 사람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6월엔 러시아 선원이 유조차를 몰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교통사고는 1,978건으로 2013년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중 무면허 사고가 23%에 달합니다. 흉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변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추산하는 전국 무면허 외국인 차량은 약 1만 대. 하지만 불법 체류자 21만 명의 대포차와 도난 차량까지 따지면 추산조차 어렵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